안녕하세요. 골수에피의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2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이에 따라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1.41% 수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고는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34% 낙폭으로 3,26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만에 함께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은 3천억 원 이상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 거의 많이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0.01% 보합권에서 104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오면서 수급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움직임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1,600명 이상 사상 최다 기록을 다시 세우면서 진단키트와 원격진료 등 코로나 수혜주를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여름 수혜주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 오늘도 시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철강이나 해운, 조선 등 경기 민감주들은 오늘 일제히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그렇게 크게 흔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분석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밀리고 있긴 한데 다시 좀 받는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도 제일 먼저 환율 먼저 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오늘 1,150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가지고 사실 어제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입찰도 이게 좀 부진하면서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도 좀 있지만은 채권을 별로 안 사면서도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고 또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도 이제 금리가 또 좀 올라오면서 환율이 더 이제 올라가게 되는 새벽에만 5원 정도가 올랐었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오늘 일단 외국인 수급이 이제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장전부터 어느 정도 예고가 좀 돼 있던 흐름이었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 1,150원을 진짜로 넘어서느냐 아니면은 좀 안정되면서 좀 주춤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느냐 이게 좀 제일 중요하고 아무래도 오늘은 뭐 당연하게도 외국인이 지금 매수가 아니고 이제 매도 쪽으로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점점 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외국인이 개장하고 나서 조금 선물을 좀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척 하면서도 점점 이제 매도 폭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지금 안 좋다라는 거, 또 안 좋을 만한 이슈가 또 있죠. 우리나라도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경제 재개가
경제 재개에 대해서는 또 속도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부추기는 이제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율 자체적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요. 외국인 들어오기 전까지는 증시가 막 전고점을 넘는다 이런 흐름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 자체로 좀 살아나기도 좀 힘들고요. 지난주 목금에 하락했던 그 구간을 좀 아직까지 회복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 뭐 지수 자체가 조금 3200 후반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조금은 좀 차익실현 좀 하고 3200 초중반 때 다시 오면은 또 매수 준비하는 이런 좀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있는데 뭐 방금 뭐 한국판 뉴딜 2.0이다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님이 새로운 뭐 어떤 발표를 좀 하기도 했었지만은 오늘 저녁에 좀 제일 중요한 게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뭐 완성안은 아니고 초안인데 일단은 이것은 주요 개요가 뭐냐면은 EU에서 이제 뭔가 이제 수입 수출을 할 때 이 탄소를 발생을 시킬 수 있는 모든 물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관세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매긴다라는 건데 사실 최대 피해자는 중국입니다.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러시아도 있을 수 있고 미국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거의 중국이 가장 큰 피해자이고 그 다음으로 좀 큰 나라 봤을 때 미국, 우리나라도 뭐 1조 이상의 이런 뭐 추가적인 금액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인데 골자가 뭐냐면은 탄소를 줄이자는 겁니다. 결국은 탄소를 줄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방금 이제 한국판 뉴딜 나온 게 어찌됐든 보면은 또 다른 뉴딜들도 있지만 그린 뉴딜 한 번 더 언급이 되면서 환경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오늘도 뉴스 관련돼서 ESG 관련돼서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ESG 플러스 뭐 환경, 친환경, 탄소 이런 이야기들은 향후에도 정말 지속이 많이 될 거고요. 앞으로도 뭐 짧게는 몇 개월간, 길게는 진짜 십수년, 수십년간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환경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 환경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예전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시세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탄소 관련돼서는 이 탄소 관련돼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경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환경 같은 거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고 막 재개를 해야 이제 막 정상화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환경 생각해야 돼, 환경 생각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경제 재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또 방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즘에 또 ESG 관련돼서 또 추가적인 패시브 펀드 자금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환경 관련돼서 플러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ESG 관련 종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선까지 상승을 했고요. 또 이로 인해 외국인의 현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세가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최고점까지 다시 회복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좀 올라갈 때 차익 실현 전략 조금씩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좀 밤에 나올 이벤트 유엔의 탄소 국경 조성 제도 발표 그리고 또 오늘 정부가 한국판 뉴딜 확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ESG 경영이나 환경 관련 모멘텀들 또는 관련 수혜주들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태경 BK인데요. 이 종목은 상승 추세에 쭉 이어오고 있고 오늘 장중에 6%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지도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6월 초에 말씀드렸으니까 거래로 따지면 뭐 이제 몇 거래 되지도 않은 종목인데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목표가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추세가 좀 시작도 안 된 구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말씀드린 이제 자리가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찍고 올라온 자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저점을 잡는 게 아니고 잡고 올라온 걸 확인하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매수 추천을 드리고 현재 구간 계속 이제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강한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점점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전고점 레벨이고 지금 똑같은 전고점 레벨이라도 급등을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천천히 저점과 고점을 견조하게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으면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가지고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현재 구간에서 단기 매매 영역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단기 매매 구간에서
현재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문자 오는 거 보면 주식 초보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는 이제 상담을 원하는 종목들을 보거나 타점을 보면은 주식 초보들이 할 수 없는 타점에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들은 주식을 조금 해보시거나 어느 정도 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신 분들은 지금 가능하시다. 그렇지 않고 조금 이제 초보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초보라고 하시는데 나 그래도 이 종목 좀 갖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현재 구간부터 5,000원까지 분할 매수로 한 3분할에 4분할 분할 매수한다. 내려갈 때마다 좀 담당하고 생각하시면은 지금도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확보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짧은 매매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왔지만 상승 추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00원까지 분할 매수와 함께 단기적인 대응 전략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종목 점검까지 또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설명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어렵습니다. 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실제로 장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리뷰를 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슈팅 나오기 전에 눌림목 구간이나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종목들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계속 매일 다른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도 매일 다른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종목들을 매매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올라간 종목들은 눈에 보이니까 내가 픽을 할 수 있는데 올라갈 종목이 뭔지 앞으로 올라갈 예정인 종목들이 뭔지를 보는 아직 실력들이 못지가 쳐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오후 4시 여러분들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공부도 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오후 4시는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할 시간이 아닙니다. 오셔가지고 재밌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오후 4시에 온라인 세미나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또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피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자 또 게시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때 종목 이름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1번 종목입니다. 종목 이름이 좀 길어요. 7가지 글자 3 땡땡 땡땡땡땡입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오늘 종목은요, 이제 코스피 시장에 10만 원대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저희 뭐 방송을 자주 또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을 예전에 설명드릴 때 냉동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한참 동안 좀 얼려져 있고 이 표현이 왜 얼려져 있다고 그러냐면은 시세 자체가 크게 지금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세 크게 못 움직이고 있고 언제 냉동실에서 꺼내질지도 모르는 구간이다라고 예전에 많이 상담을 좀 드리고 했던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하는 일은 이제 IT 서비스, 물류, BPO, 클라우드 등 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게 주가 움직임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IT 서비스도 좋고요. 네. 물류는 지금 뭐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물류는 정말 좋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도 뭐 앞으로 미래 전망들이 되게 좋고, 우리가 뭐 언택트다라고 할 때 뭐 IT 서비스랑 클라우드를 빼먹을 수가 없고요. 또 물류도 언택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언택트 이야기로 갈 수 있었던 종목인데 시세 움직임이 되게 둔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또 흐름 자체도 되게 되게 얌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안 움직인다 했었는데 이제서는 조금은 좀 해동될 수 있는 분위기에 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픽이 좀 된 것 같고요. 또 오늘 이름 또 3으로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대기업의 회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3으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정말 종목 상도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네.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나 그런 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종목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앞에 대기업의 계열사이고요. IT 서비스, 물류 그리고 클라우드 쪽을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첫 번째 힌트 들어봤습니다. 다음 힌트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대를 많이 요청하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 종목이 이제 오늘 프로그램에서 뽑혀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구조대가 출발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탑승들 하시라 이런 네. 뜻으로 종목 프로그램에서 뽑아낸 것 같고 사실은 많이 빠지고 이제 손실이 났기 때문에 구조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 사람 지루해서 죽어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쳐 죽어가는 그런 이제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지쳐 죽어요 할 때 이제 슬슬 나는 가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친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예를 들면은 만 원인데 이게 한 5% 올랐어요. 한 1,500원이 됐습니다. 11,000원이 됐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은 신나게 팔 수가 있어요. 조금 올랐다. 이제 탈출할 수 있다. 근데 지나고 나면은 이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하시는 종목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좀 이제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프로그램에서 뽑아낸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역시 물류비 상승과 물동량 증가로 업황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왜 안 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있는데 안 가면은 저평가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꼭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이 튀어 올라와야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튀어 올라오면은 이미 저평가라고 생각할 만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좋은 업종을 갖고 업황 개선 기대감도 있는 종목인데 안 움직일 때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횡보권 끝에 머리쯤에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뉴딜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디지털 뉴딜과도 관련된 종목이니까 스마트 도시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3으로 시작한 7글자 종목. 앞에 두 글자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3입니다. 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분께서 뭐 삼미 슈퍼스타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정확하게 글자 수는 맞네요. 그런데 삼미는 아니고 네. 여러분들 잘 아는 그 3입니다. 네. 뒤에 있는 다섯 글자는 영어를 한글로 써주시는 겁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제가 뭐 SDI 말씀드릴 때 그건 영어로 써있지만은 이거는 한글로 풀어서 써주시는 3으로 시작하는 요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안 들어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방금 올라온 오답이 삼겹살과 영재형 어떠세요? 아 기가 막히네. 이런 거를 삼겹살과 영재형 이런 거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내일 아침부터 종목 쏴드리거든요. 네. 또 여러분들이 방송을 소개해드리는 종목 아니고 또 장 전에 미리 이제 좋은 종목도 저희가 기계에서 뽑아나오는 전문가들 갈아 넣어서 만든 기계에서 뽑아나온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보내드리니까 이런 재밌는 오답들 네.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문자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재밌는 오답들 오늘도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좋은 종목은 다들 아시는데 다들 아시는 말이 너무 지루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던 종목입니다.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이름인 도어토
어떻게 드릴지 정말 고민되실 것 같았는데 제가 사진 힌트를 요즘 준비하잖아요. 네. 사진 힌트 준비하면서 전문가님이 평소에 맨날 이렇게까지 해서 힌트를 드려야 됩니까? 네. 이 말을 공감하고 있어요.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 이름 힌트도 이따가 다시 한번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1차 힌트 좀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2차 힌트 또 드릴 건데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그리고 전문가님의 이름 힌트까지 다시 한번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아름다운 김도원 앵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 소프트캠프 매수가 4,100원에 비중 10%입니다. 재택근무 수혜주라고 해서 샀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달 7월 7일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3,84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링네트 같은 종목들, 사실 재택근무 수혜주라고 하는 이제 원격 근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시세를 안 준 건 아닙니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시세를 안 준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확진자가 좀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눌림목 주고 그 다음에 전고점까지 한번 슈팅을 준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매도를 가장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 때 물어보니까 어느 게 제일 주축하다가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매도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매도 기준을 하나 드릴게요. 전고점 인근에서는 여러분들 반은 매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항상 전고점 인근에 매물되고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전고점 인근에서는 많이 저희도 지금 반 정리하러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안 움직였다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전고점 인근 자리를 한번 줬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3,500원 자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한 번 정도 지금 어쨌든 저점과 고점 올리면서 파동을 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5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하면 대응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코로나 확산 수혜주라고 보기에는 정통 수혜주는 아니죠. 왜냐면 뭐 CGN이라든지 뭐 XS바이라든지 진단키트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종목도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약간 수혜 섹터 중에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 있는 섹터의 그 섹터 중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섹터라도 링네트 같은 종목은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3,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되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는 또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종목을 그러니까 잘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수혜주를 찾아야지까지는 좋지만 이왕이면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메인 섹터가 가야지 그쪽에 이제 수급이 강하게 붙을 수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붙는 종목이 아니라는 것들도 참조하셔가지고 다음엔 조금 종목을 좀 메인 쪽으로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3,500원 지지가 나오게 되면 반등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요. 손절가 3,500원 잡으시고 조금 더 보유 전략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TY홀딩스 매수가 31,250원 비중 20%입니다. 작년 9월에 태영건설이랑 기업 분할 후 조정만 계속 받았는데 오늘 최고점 넘었습니다. 더 가져가도 될까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제 8% 넘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강하게 출발을 하면서 고가를 좀 경신했습니다. 현재가 32,500원인데 자, 이분 이제 수익이 되셨는데 앞으로 좀 더 보유 가능할까요? 네,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갖고 계셨겠어요. 왜냐하면 네. TY홀딩스란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서 이제 매수한 게 아니고 이제 태영건설 때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분할돼서 이제 들고 계시는 건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비중은 조금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TY홀딩스가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건설, 그 다음에 뭐 폐기물 처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업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은 게 있냐라고 보면은 없거든요. 건설도 좋고요. 폐기물도 좋고요. 미디어도 좋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나아지면서 주가도 이제서야 좀 작년 겨울 이후에 이제서야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이제 처음 이제 분할되고 나서 거래가 됐었더니 31,000원 가격대도 이제서야 넘어선 구간이기 때문에요.
사실 밑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조금 차익 실현하고 좀 기다려볼 구간이지만은 시청자님처럼 예전에 분할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다가 좀 가는 경우면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계속 좀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Y 홀딩스는 대신에 비중만 좀 줄이시고 나중에 조금 더 안정되면은 다시 사시더라도 비중만 좀 줄이시고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매수가 11,55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제야 매수가 왔는데 목표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매도가 항상 어렵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컨텐츠 주인데 이제야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4월 그때쯤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매도를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자주 말씀이냐 컨텐츠 쪽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되게 이제 밝게 미래를 보고 있는 편입니다. 신규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한 도제식 시스템에서 일본식으로 이제 전문화된 분업화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미 횡보 후에 이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조금 지겹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종목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길게 이제 횡보를 하다가 만 원짜리 종목이 1,500원 되면 이제 본절 왔다 빠져나오고 이러다가 던지고 나면은 이제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제 횡보하고 조금씩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구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이제 실적까지 2018년에는 40억 영업이익이 나왔지만은 2019년에는 139억까지 영업이익 매출이 확 뛰는 종목이거든요. 거기다가 2020년에는 144억 역시 마찬가지 영업이익 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이미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 넘는 영업이익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그리고 모멘텀도 확실하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년쯤 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사마다 뭐 이제 황성이라든지 맨날 하승남 씨 이런 이제 그 선생님들이죠. 이제 그런 이제 만화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옛날에 이제 그 극화체의 만화를 하시던 분들의 컨텐츠 직접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이 컨텐츠들이 지금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야설록님의 그 웹툰 하나를 저도 카카오 페이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이제 직접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차트상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현재 구간 보유하시고, 제 생각에는 짧게 보면 나 좀 지겹다라고 하시면 짧게 보면은 전에 지금 매물대 있는 12,000대 중반에서 절반 정도 정리하셔도 되겠지만은 사실 이 종목은 14,000에서 전고점 한 15,000대까지 뚫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한 15,000대가 한 최고 고가니까 이 자리도 사실은 실적에 맞춰준 종목이기 때문에 뚫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매 포지션에 따라서 난 짧은 포지션이다라고 하면 12,000대 중반 정도에서 조금 비중 추출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롱텀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그렇게 좀 난 시간을 좀 투자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전고점 최고점까지 한번 도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충분히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웹툰 사업 전망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고 목표가 이 직전 최 고점까지 다시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75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옵트론텍 매수가 9,200원에 비중 10%입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어제 좀 한번 급등이 나가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이 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당분간은 매수가 이상 정도에 좀 매도 걸어두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트론텍은 이게 사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다라고 해서 이제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바로 좀 생각이 좀 나실 텐데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이 휴대폰 부품주나 이제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카메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부품으로 모듈로 좀 많이 좀 테마가 좀 바뀌었어요. 어제도 이제 올라온 것이 테슬라 관련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시세들이 나왔는데. 일단 어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고 뭐 눌리는 것도 크게 안 눌리고 오늘도 좀 그래도 그 가격대는 좀 지켜주는 흐름 정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당장은 이번 주에는 아직까지 상승할 만한 그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그 좀 중장기적인 저항대에 좀 걸려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다음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에 매수가 정도 회복되면은 좀 정리를 하시고, 이거 우상향해서 뭐 11,000원, 12,000원 다시 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이지만, 이번에 올라올 땐 좀 정리하고 나중에 조금 눌리면은 다시 사자는 마인드니까 참고해 보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살짝 위에서 매도 걸어 놓으시고요.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하는 전략 가능하다라고 분석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좀 떨리는데 보여주세요. 오늘은 이제 한국의 디바를 모시고 왔는데, 이제 이분의 굉장히 유명한 노래잖아요. 노래 아시죠? 왜 아무도 모르시는 표정이시죠? 뭐지? 아, 왜? 저분이 누구세요, 일단요? 엄정아님. 엄정아님 노래인데, 예. 이 노래의 후렴구가 얼핏 들으면은 이 뒤에 다섯 글자랑 비슷하잖아요. 이 구구절도 설명해야 돼요. 아, 정말, 네. 나올 힌트가 없었지 않았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만약에 전. 네. 저는 이제 일단은 엄정아 씨라는 것도 좀 네. 어렵지 않았나. 누가 봐도 딱 입모양인 디스코 아니에요?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만약에 저는, 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네. 이름 힌트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노래로 이름 힌트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저는 아마 이 노래를 뽑았을 것 같아요. 어떤 옛날에 노래요? 이제 문희옥 선생님의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진짜요? 지금 지어내신 거 아니죠? 있습니다!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제 네. 여러분들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 저희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문희옥 선생님의 네.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구나. 있습니다. 진짜요? 신기하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은 네. 여러분들 먼저 저희 보시는 분들이 다 이제 연배가 저보다 위이시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래 힌트를 드렸으면 그렇게 힌트를 드렸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일단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현대도 아니고 이제 대형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그룹이니까 3호 시작한 두 글자만 이제 아실 겁니다. 뭐 다 네. 아시는 이제 그 회사고 뒤에 있는 이제 다섯 글자가 이제 어렵습니다. 영어 알파벳 세 글자를 나열해 줘야 되는데 이름 힌트를 굳이 하나 드리자면은 사람으로는 정말 찾기가 좀 힘들었고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지만은 김상은 전문가 쪽에 카메라가 가 있으면 항상 물을 먹습니다. 제가 이제 덩치가 있기 때문에 물 부족이 심합니다. 네? 물도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이렇게 네. 소비하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은 자주 드시는 삼다수의 네. 이니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삼다수. 그렇죠. 삼다수 아시죠? 그러네요. 예, 이거를 생각해내는 센스. 저라면 삼다수 물병 하나를 가져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1년 반을 근근히 이 자리에서 버텨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삼다수의 이니셜을 써주시면은 뒤에 다섯 글자의 영어 알파벳, 세 글자의 영어 알파벳을 풀면 다섯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정답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나왔을 때 이런 힌트를 주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 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존경합니다. 힌트의 왕이십니다. 자, 삼다수 나왔습니다. 삼다수의 이니셜을 한글로 적으시면은 이렇게 오늘 총 일곱 글자, 3으로 시작하는 일곱 글자가 다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제 노래 힌트부터 이제 그 삼다수까지 함께 드렸으니까 정답 잘 완성해 주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힌트 모두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41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더존 비지온 매수가 83,800원에 비중 30%입니다. 수익 중인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라는 문자인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2,4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얼마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번에 많이 올라오고 나서요. 네. 한번 이제 최고점을 찍었던 가격대라고 한번 7월 7일 정도거든요. 7월 7일 정도인데 앞으로 보셨다가 7월 7일 가격보다 이제 좀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더존 비중 얘가 꼭대기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만 눌리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눌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 8만 원 중후반까지. 근데 지금 9만 원 초중반인데 8만 원 중후반까지 밀리면은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많이 아까우실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7월 7일 가격 기준으로 한다면은 92,000원이네요. 오늘 지금 92,600원이니까 추후에 92,000원을 못 지키는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 잠깐 줄이셨다가 나중에 다시 비중 늘릴 거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크게 봤을 때는요,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뉴딜 이야기 하셨습니다. 더준 비전이 사실은 뉴딜 관련된 이야기 나왔을 때 이제 그때 가장 많이 시세가 좀 올라오기도 했었고, 또 뉴딜 펀드 이야기 나올 때 또 뉴딜 펀드도 증액한다라고 하죠. 어제 좋은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도 더준 비전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눌리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비중 줄이셨다가 좀 눌리면 다시 사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상승세 전망을 해주셨지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 후에 다시 사는 전략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9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IB 투자 매수가 7,020원에 비중 20%입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오르는 것 같은데 계속 갖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현재가 7,01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한 9,000선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분은 계속 보유 가능할까요? 최근에 그 크래프톤 관련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에 이제 상장 일정이 좀 잡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3번 정도는 그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저점 자리 한 6,500원 정도 구간에서 일단 지켜주고 있는 구간, 이거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만약에 지지가 된다, 6,500원 딱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차트를 좀 길게 늘려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서 고점에서 이제 밀리는 자리이지만, 그게 이제 고점이 한 9,000원대 자리죠. 그 자리를 놓고 생각한다면은, 현 구간에서 한 쌍방 정도를 만들고 올라올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정리하기는 좀 아깝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종목의 손실을 보다가 본전출 되면은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심리가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종목을 예를 들면서 아주 IB 같은 경우를 만약에 이게 6,500원 하단 이탈하면 손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을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본절 처리하느니 차라리 6,500원 손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이게 기회의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갖고 9,000원대까지 정고점까지만 간다고 해도 소위 말하는 이제 삼산 형태의 자리만 나와도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중간에 그냥 내던지고 나중에 만약 올라갔을 경우에 그만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거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은, 그러니까 이 계좌에 들어왔을 때 주식 계좌에 들어온 돈은 돈이 아니라 숫자로 보이시면 사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6,500원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슈팅을 내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어쨌든 간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보유 이거 말씀드리고 손절가 6,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6,500원 제시해드렸고요. 보유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8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초보입니다. GH 신소재 매수가 9,800원에 비중 5%입니다. 지인 추천으로 들어왔는데요. 너무 힘드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현재가 8,33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10,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크게 좀 유상증 소식도 나오고 하락을 했는데 이분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GH 신소재가 요즘에 오르는 이유는 네. 그 음압병실 관련 테마도 분명히 좀 작용을 좀 할 겁니다. 그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수도 많이 늘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지금 3일, 4일째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으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병실이 부족하다, 그런 병실 관련된 뭐 종목들 이제 이런 것들 좀 움직이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제 유상증자가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목표가가 유상증자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9,500원이 지금 당장의 목표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매수가 회복하고 수익이 많이 나는 이제 그런 그림은 잠깐 좀 지워두셨다가 한 9,500원 정도 회복되면은 바로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초보분이고 지인 추천으로 처음 주식을 이제 했다고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더 이제 9,500원 정도 왔을 때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보시고, 반대로요, 8,000원 밑으로 내려가도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 밑으로 내려간다, 조금 넉넉하게 봐서 7,800원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로서의 흐름을 완전히 좀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유상증제 오히려 허덕이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7,7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 쪽으로
올라와도 9,500원 내외에는 좀 손절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H 흥수제 같은 경우에는 9,5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또는 8,000원 이탈이 됐을 때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2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매수가 69,000원에 비중 40%입니다. 2월부터 쭉 들고 왔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한참 횡보할 때도 잘 기다리셔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셨어요. 이분 더 보유 괜찮을까요? 이제 횡보 구간을 잘 버텨내면 이제 나중에 네. 수익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종목도 역시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쭉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눌림목을 만든 이후에 추가 상승을 모색하는 구간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지금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전고점 인근 자리를 한번 찍고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전고점에서 반 정도는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그 전고점에서 일부 한번 눌림목을 주고 그다음에 현재 구간 한 8만 1천 원 정도를 저점으로 하는 단기 바닥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번 주 다음 주 내에 가져야지 또 가야 되거든요. 가는 자리거든요. 안 그러면은 조금 더 하락했다가 좀 시간이 끌릴 수 있어요. 시간이 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보시고 빠르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8만 1천 원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비중이 40%가 작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보세요. 차익 실현을 했다가 왜냐면 이 종목이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고 차익 실현을 해놔야지 만약에 눌림목을 줘서 다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채널 매매도 같이 좀 병행해보라는 측면에서 8만 1천 원 깨지지 않는다면은 좀 가져가 보시자. 8만 1천 원이 깨지면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값 8만 1,000원과 함께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수의 픽 퀴즈 이제 정답을 또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3으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뭐 너무너무 퀴즈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뭐 열심히 힌트를 드렸지만은 네. 맞출 수 있는 종목인지 정말 의문이 있는 네. 삼성 SDS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7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횡보가 길어져서 문제였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뭐 기술적으로 일목구름대를 이제 지나와서 일목구름대 밑에 깔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저항대가 좀 얇아졌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 뽑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구간 지루해서 그런 거지 사실 종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시세에 비해서 조금 많이 못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좀 잡아놓으시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1월달부터 지루했던 한 6개월, 7개월 보내신 분들 이제 나가떨어져 됐습니다. 그 물량 받아가지고 우리는 뭐 짧게 기다려서 수익 볼 수 있는 자리니까 현재 구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 삼성 SDS였습니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오답 보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쉽게도 오늘 정답은 삼성 SDS였고요. 자, 문자 많이 왔는데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62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정답 삼성 SDS입니다. 쫀득쫀득 5겹에 톡 쏘는 사이다. 두 분한테 딱이신 듯요. 항상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쫀득이 전문가님이고 제가 사이다인가 보죠? 먹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어울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삼겹살 얘기를 해서 가지고 오겹살 얘기랑 오겹살에다가 술을 안 드시는 분에서 차이가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네. 6시 이후에 2인 이상 못 모이기 때문에 여러 명 모여가지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뭐 요즘 뭐 삼겹살 배달도 되니까요. 그래요. 집에서 사이다 같이 여쭙게 드세요. 이런 문자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67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아침부터 활짝 웃으면서 즐겁게 주식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이영재 전문가님 퀴즈 힌트도 짱! 이런 문자랑 오늘 힌트 칭찬 문자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삼다수가 그 디스코를 너무 이겨버렸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이제 힌트를 미리 생각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종목을 뽑자마자 저 아침 이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이랑 매매 이제 아침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제 방송국 와야 될 시간이니까 그쵸. 힌트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데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이건 힌트가 아니라 힌트를 드리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한 바라기입니다. 1년 반째 이렇게 거의 뭐 마감에 쫓기는 만화가처럼 살고 그럼요. 있습니다. 힌트 마감 시간에 쫓기는 쫓기다 보니까 사람이 위기에 자기도 모르는 본능이 끌어져 나와서 그렇죠. 힌트를 드리게 되는 게 아닌가. 삼다수도 1차 힌트를 드리고 이름 힌트를 드리려고 하길래 종목 진단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나온 힌트다.
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이제 저희 문자 보내주실 때 네. 종목이 이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쓸 수 있는 힌트를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이렇게 잘 나온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힌트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귀엽다는 문자 많이 와가지고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내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매일매일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에 대한 압력이 커진 상태인데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현재 1150원 0고점을 뚫어내고 있는 것도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수입 물가 역시도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압박 속에 우리 시장 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4일 만에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을 보였다가 그래도 다시 조금은 올려세우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여전히 3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 3,26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장 초반에는 흔들리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가 열심히 올려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보합권에서 사실 등락을 오고 가다가 지금은 0.18% 강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045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연일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배터리와 엔터 관련주들이 코스닥의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수급 상황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대, 기관이 17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현재 개인이 홀로 12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면서 개인이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샘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이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장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년 전에도 매각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산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구나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태로 지금 매출이 사상 최초로 10조 원에 돌파하면서 역대급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빅딜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은 사모펀드 운영사가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샘 15%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면서 1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메타버스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나 현대모비스에서는 신입사원의 교육을 메타버스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어서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결성하는 등 메타버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대장주 격으로 불리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 살펴보시면요. 현재도 9.08% 강세 흐름 속에 82,9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8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효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깜짝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효성의 자회사인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가 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효성도 함께 주가 탄력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증권사 목표 주가 15만 원까지 세워놓고 있는데요. 지금은 10%대 상승을 켜내면서 12만 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상승 쪽으로 조금 가닥을 잡은 가운데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가운데 2차전지 소재주들의 선방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오늘도 3% 정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